이뻐야 나 노가리 할때 와가지고 채팅 계속 쳐주면 안 되니? 너로 썸네일 계속 쓰게? 요즘 벌이도 안 좋은데 그냥 모키스 썸네일 박아? 요즘은 면허 따는 것도 비싸지 않나? 학원 같은 거 막 5, 60 한다는데. 이뻐야 너 면허 있니? 아, 넌 있지? 야, 나중에 네 집 갈 때 좀 태우러 와라. 내 기름값은 줄게. 아, 왜 미친놈이야. 그렇게 멀진 않은데 솔직히. 운전 싫어한다고? 아, 피곤하네 진짜. 이뻐야 나는 차는 못 태워줘도 어부바는 태워줄 수 있거든? 비행기도 가능하긴 한데 도착지가 좀 정해져 있긴 해. 무조건 약간 중국종이긴 한데 중국 좋아하나? 비행기는 항시 운전 가능하지. 약속할 수 있습니다. 편도 아닙니다. 전 한 번만 보내드리지 않아요. 아, 이뻐 안 본 지도 되게 오래됐네. 내가 그냥 사람을 안 본 거긴 한데. 아, 이뻐랑 아빠랑 했던 게 거의 벌써 1년 다 돼가나? 넘었나? 그렇게 됐지.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산 지 거의 한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혼자 한창 자취하고 있을 때 갔으니. 아이, 뭔 소리야. 무슨 할머니 집이야. 내가 많이 참았던 거지. 내가 또 거기서 주체 못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잘 참았던 거죠. 와, 북박이장. 집에서 한약 냄새 나겠네. 야,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논란 안 생기게 이번에 놀러 갔을 때 자고 갈게. 논란거리는 없애고 가야지. 아니면 그때 방송 키자. 뭐야 뭐야 한번 할까? 나 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마렵긴 한데 이뻐 정도면은 쌉 가능이지. 어? 커플 젠가고? 아, 나 커플 젠가 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이 개방적인 분들이 적어가지고 아, 커플 젠가 할 컨텐츠 할 사람이 없더라고. 사? 저는 근데 센 거 아니면 안 하거든요? 딱 뽑았을 때 막 모키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면 전 안 하긴 하는데. 수위 좀 센 걸로 사두세요. 아, 야, 할 수 있죠. 서로 상호 간의 합의만 있다면은 일단 하기 전에 작성해야지. 종이에다가 서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너 또 혼자 가스라이팅 하지 마. 이 새끼 지금 내가 대답하니까 은근 쫄려가지고 지금 하자니까? 수위 존나 센 걸로 사나? 새끼 못하기만 해봐라. 막상 저러고 또 가가지고 방송 켜지고 딱 뽑았을 때 막 볼뽀뽀 이런 거 있으면은 으악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. 아, 그래서 아쉬웠어? 아, 미안해. 그럼 이번에 갔을 때는 방송에서 약하게 한번 하고 방송 끄고 한번 하자. 그럼 됐지? 와인 한 잔 싹 들이키고. 알코아님도 파트너 데려오세요. 아, 여기가 무슨 사파리도 아니고 구경만 하려고 하세요. 좀 센 거 하고 싶으면은 산 넘어 산 같은 거 하자. 난 가능해 방송 키고. 산 넘어 산? 근데 트위치 19금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19금 설정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예스 누르면은 그냥 인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봐줘. 왜 있는 거야? 진짜 그냥 개인 양심 설문조사라니까? 19세 이상이 맞으십니까? 네, 그렇군요. 보세요. 뭐야 그게. 아, 이뻐야 근데 가을쯤이면 좋겠거든? 내가 여름을 싫어해가지고 여름엔 잘 안 나가. 가을쯤에 일정 비 오두렴. 아이, 뭘 까다로운 거야 이게. 너도 땀나는 건 싫잖아. 너 막 두근두근하면서 커플 젠가 딱 사놨는데 내가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왔어. 손잡기 있는데 막 손에 막 젖어가지고. 너도 그런 건 싫잖아. 손잡고 있는데 내 이마에서 땀 떨어가지고 손등에 툭 떨어지고. 아니, 내가 땀 많은 스타일인 게 문제가 아니라 X 여름이잖아. 내가 뭐 어디로든 문 꺼내가지고 네 집으로 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동안 땀이 날 거 아니야. 운동하면은 좀 땀이 많은 스타일이긴 해. 몸에 물이 없다고? 그럼 안 되지 임마.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나는 상관없는데 너가 힘드니까. 왜요? 아니, 뭐 이 정도도 안 돼? 아니, 여기 외국 기업이라며. 나 맞춰서 했어. 아이, 뭐 연령제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. 다 나이 드는 건데. 누나 참지 마요. 아, 그러면 또 가을까지는 담배를 끊어야겠네. 이뻐 보려면 걔 귀찮잖아. 아, 저번에는 그냥 폈지. 저번 방송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으니까. 근데 이번에 할 합방은 이제 냄새가 올물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 끊고 가야지. 아구 이쁜이 이런 거 못 하시는 거 아니죠? 어허, 그거 본인 방송 아니라고. 여기 응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저래도 제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해서 막상 이러고 같이 합방하면 이제 부끄러워합니다. 벌써 보여. 야, 너 미쳤어? 이거를 어떻게 해? 보인다. 이거 진짜 도라이네? 진짜 방송 켜고 하자고 이거를? 요즘 남자가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르기네?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. 왜, 무슨 일이 있었길래? 뭐 누가 무슨 짓 했니? 어떤 X발새끼야. 우리 이뻐 PTSD 오게 한 거. 누구야? 내가 있게 해줄게. 내가 충격요법으로 더 큰 거를 해서. 아, 그런 소리 지름이었다고? 난 또 너가 남자를 경멸하는 줄 알았지. 막 싫어하는 수준의 소리 지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였구나. 이뻐, 아니면은 하렘 콘텐츠 하자. 몇 명 더 불러서 1대3 커플 젠가 대결. 에바면 그거는 비방용으로. 저만 좋은 건 이게 왜 내가 좋은 거야? 남자가 여러 명인 건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왜 내가 좋은 거야? 근데 애초에 아구 있고 이사하면은 가을쯤일 것 같은데 바로 당장 하진 않을 거 아니야. 날짜 딱 맞겠네. 이번 달에 알아본다고? 꽤 빨리 가네.
있네. 하긴 그 얘기 나온지도 거의 1년 된 거 생각하면은 뭐 빠른 것도 아니긴 한데 입보 정도면 전세로 알아보겠지? 와... 야, 아니면 동거하자. 나 이거 방음부스 들고 들어갈게. 나 월세 낼게. 방음부스 있지? 이거? 500? 왜 싸냐고?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게 아니야. 나는 난 그런 거대한 분들이 아니라고. 얘가 뭐 어디 가보면은 다 방 전체 시공해둔 그런 데만 가다 보니까 얘가 눈이 높아졌네. 애초에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방음 부스가 아니야. 방음 시공이지. 그건 얼마냐고? 뭐 방 크기 따라 다른데 뭐 기본 1000이지. 기본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지. 너는 근데 해야 돼. 넌 고소당하기 싫거나 칼 맞기 싫으면은 넌 투성이어도 해야 돼. 빚쟁이가 될 거라고? 에 그래도 뭐 우리 결혼해가지고 같이 벌면은 뭐 빚이야 뭐 갚을 수 있겠지. 난 너 빚 있어도 결혼할 수 있어. 아, 이뽀는 키 커도 상관없어요. 제 키를 좀 많이 보긴 하지만 이뽀는 예외예요. 이뻐가지고. 나 키 작은 사람 좋아하지. 나 이상형 기준 정해둔 거 하나밖에 없어. 키 말고는 딱히 없어. 작은 것이 없다고? 아, 그건 좀 아쉽네.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? 나? 난 작지. 우리 커플 젠가 하면 상체 위주로만 하자. 자신이 없어. 모금이나 한번 열까? 수술?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이뽀야, 너 그렇게 크기만 따지는 애였어? 어? 너는 이기적이잖아, 나쁜 사람아. 이뽀는 너무 이기적이야. 집안일? 아,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지. 신체적인 조건에서만 따지는 거지.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석구석 결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. 아, 나도 하체 운동 좀 해놔야겠는데? 너 왜 근데 오늘 방송 안 켜? 누가 쉬래? 일 다녀와서? 아, 피곤하겠네. 트위치 서버 그거 그냥 잠깐 놨던 거라 직원도 뭐 있나? 그냥 아까 홈페이지 안 들어가줬던 거지. 느리긴 하다. 어, 그 딜레이 있는 거 같긴 하더라. 지금도 딜레이 좀 있는 거 같긴 해. 아, 그래가지고 오늘 딱 서버 터졌을 때 좀 신났었는데. 어, 이거 방송 안 킬 수 있는 건가? 했는데 빠르게 고쳐지더라고. 양아지 인스타로 방송 켰을 때 막 들떠 있었는데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고쳐지던데. 그래, 그럼 방송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냥 보고 있던 건가? 터졌어도? 새로 들어간 사람들만 안 된 건가? 그러니까 지금 봐도 막 방송 아직 4시간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많던데. 리방 안 하고. 좋네. 그 방송 계속 보고 있어야 되네. 사람들은 좋았겠다. 방송하는 사람들은. 시청자가 줄줄 않는다고? 진이 당했네. 램프에서 나갈 수가 없어. 아, 게임해야 되네. 진짜 게임할 거 더럽게 없네. 똥게임 좀 많이 내달라고. 유튜브에 쓸 게임이 없어. 아, 옛날엔 똥게임 진짜 많아가지고 살만했는데. 진짜 옛날에 한창 똥게임 많이 할 때는 진짜 한 달에 그냥 2주 분량은 다 똥게임이었는데 이젠 똥게임도 안 나와. 아, 공게임도 좀 하고 싶은데. 아, 공포게임 좀 안 나오나? 공포게임 합방도 하고 싶다. 같이 딱 만나가지고. 원래 애덕이 집 갔을 때 공포게임도 하려고 했는데 새끼가 너무 쫄보여서. 걔 공포게임 한 적이 있나, 애덕이가? 왜 본 적이 없는 거 같지? 진짜 개쫄보긴 하구나. 하긴 거의 나랑 했던 게리모드 같은 거 말고는 거의 없긴 하네. 아, 벌칙 좀 안 걸리나? 내가 진짜 무서운 게임 많이 알고 있는데. 파스모포비아? 아, 나 근데 파스모포비아 모르겠더라. 게임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별로야. 할 게 너무 많아 안에서. 무섭지가 않아. 약간 대학원생 브이로그 보는 느낌? 다쳐가지고 못 나와 일한다고. 공포게임을 하나 찾아봐야겠구만. 이제 또 여름인데 이제 담배나 하나 피러 가볼까. 이뻐야, 나 노가리 할 때 와가지고 채팅 계속 쳐주면 안 되니? 너로 썸네일 계속 쓰게? 갔나? 와서 좀 이상한 얘기 좀 하고 가라. 오늘도 커플 젠가로 하나 써야겠다. 아, 썸네일 어떡하지? 요즘 벌이도 안 좋은데 그냥 모키스 썸네일 봐가?